김기덕 감독의 당당한 변명에 베를린 영화제도 실망했다. 김기덕 감독은 지난달 열린 제68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당시 발언이 문제가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감독은 신작 인간,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이 파노라마 스페셜 섹션에 공식 초청되면서 영화제에 참석했는데 여기에는 김기덕 감독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조건이었다. 영화제 관계자는 10일 스포츠 서울의 베를린 영화제 역시 최근 여러 영화제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인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 캠페인이 화두였다면서 영화제 측에서는 질문이 나오면 반드시 폭력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사과하는 조건으로 영화제에 김기덕 감독을 초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김기덕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영화제 측에서 인터뷰 직후 김기덕 측 관계자에게 왜 그랬냐는 질문을 했을 정도라면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영화제 측에서 그게 실망했다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문제가 된 김기덕 감독의 발언은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억울하지만 승복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시스템과 연출 태도를 바꿨고 많이 반성했다. 4년 전 일이 이렇게 고소 사건으로 된 것이 유감스럽다는 내용이다. 그 어느 때 보다 민감한 시기였고 세계적인 거장 감독으로 이름을 날린 김기덕 감독의 당당함에 당혹스럽기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김기덕 감독은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칸 영화제 등 세계 3대 영화제에서 모두 본상을 받은 유일한 한국 감독이다. 그러나 지난 베를린 영화제에서 보인 행동과 함께 최근 MBC PD수첩이 공개한 성폭력을 당했다는 여배우들의 인터뷰 및 또 다른 증언들이 이어짐에도 발뺌을 하고 있다.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욕구를 채운 적은 없다.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키스한 적은 있지만 동의 없이 그 이상의 행동을 한 적은 없다. 서로에 대한 호감으로 만나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해명이 아직까지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김기덕 감독에 대한 미투가 늘어가는 가운데 신작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성추문 논란 감독이라는 또 다른 닉네임을 지닌 김기덕 감독의 영화에 얼마만큼 호의적일지 미지수다. 특히 사건이 커질수록 종적을 감춰 잠잠해질 때까지 연락두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는 게 측근들의 말이다. 또 다른 영화계 관계자는 본인의 입장 발표가 먼저일 것 같다. 베를린에서도 영화를 선보였을 당시 외신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미투 정서가 깔려 있었다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당분간은 김기덕 감독의 영화를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3년 개봉한 영화 메비우스 촬영장에서 여배우 A의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남성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했다는 혐의로 피소된 김기덕 감독은 지난 1월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